안녕하세요. 자연이은경입니다. 엉아들, 저 들판 나왔어요. 작년에 제가 땅콩밭에서 가시상추 뜯는 거 많이 보여드렸죠? 근데 올해는 황기를 심으셨더라고요. 근데 이 황기 재배가 수확이 늦네요. 이제 수확이 끝났어요. 그래서 밭이 비었는데 무슨 나물이 있어 보이질 않아요. 푸릇푸릇한 게 있어야 나물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없죠. 근데 또 틈새 시장이 있죠. 밭두개 봐야죠. 밭두개. 저 오늘 가시상추 좀 뜯을 건데 예전같이 많진 않을 거예요. 없어요. 딱 봐도 보여드릴게요. 자, 뭐가 있게 생기진 않았어요. 밭에. 그렇지만 가장자리 주변으로 한번 둘러보려고 해요. 밭두개 푸릇푸릇한 게 뭐가 보이긴 하는데 가까이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뭔지. 내려가 볼게요. 아이고 아이고. 우와. 으자자. 우와. 내려오자마자 가시상추 보여. 아, 근데 깨끗하진 않네요. 작업을 해서 그런가 막 흙도 튀고. 어머나 세상에. 우와, 이거 봐요. 이거 봐, 가시상추인데 이거. 세상에, 이렇게 컸는데 뽑혔어. 막 가시상추. 오, 여기도 있다. 오, 굉장히 커요. 어머머머, 세상에, 엄청 커. 웬일이야. 이거는 밟고 다녀서 그런가 상태 안 좋고. 우와, 웬일, 진짜 크다. 아, 너무 커. 너무 커. 우와, 완전 큰 거 발견. 웬일이야. 너무 커. 세상에. 아, 이거는 상태가 좋으니까 뜯어가야겠어요. 제가 오늘 또 가시상추도 이 터지게 먹어봐야겠네요. 어머나, 세상에, 어떻게 이렇게 커. 야, 이렇게 가운데만 뜯어내도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많이 남아요. 요건 개체가 작네. 아, 깨끗하진 않아요. 흙이. 또 며칠 전에 비가 왔었어가지고 씻으면 깨끗하니까. 이것도 깨끗하진 않아. 가운데만. 연한데. 아우, 여기도 다 뜯어가면 안 돼. 연한 데만. 제가 원순을 잘라도 겨순에서 많이 나온다 했죠? 근데 이거 겨울나고 내년 봄에 또 나올 거예요. 와, 이 밭 안쪽에는 뭐가 있게 생기진 않았어요. 간혹 가다 푸른 개체들이 보이긴 하는데 밭을 막 갈아 엎은 상황이라서 되게 지저분해요. 지친 게 많고요. 지친 게. 가시상추도 있긴 있어요. 우와, 이것 보세요. 밭을 다 갈아 엎었는데 그 와중에 살아남아 있네요. 자. 그 와중에 살아남았는데 자연인 은경이 뜯어가네. 우와, 저기 보이는 저거. 우와, 이거 치워. 우와, 보리뱅이다. 보리뱅이 더 반갑죠? 가시상추보다. 아. 이야. 우와, 방가지똥 좀 봐, 세상에. 우와, 잘 커라, 이거. 세상에. 와, 이거, 이 방가지똥, 이 대공, 잘라다가 장아찌 하면 진짜 좋은데, 올해 아직 방가지똥 많은 데를 발견을 못했어요. 아이고, 여기 쓴바귀도 많고. 자, 엉아들, 들판 다니실 때 멀리서 보면은 나물이 안 보여요. 가까이 가셔야 돼요. 여기, 어우, 냉이도 굉장히 큰데요? 어우, 냉이도 굉장히 커요. 가시상추. 여기 뽀리뱅이 새끼, 이렇게 자줏빛으로 또 바뀌고 있어요. 여기는 연두빛이고요.
아, 가시향추 크다. 근데 이거 다 뜯어가서 뭐하지? 전 먹을 만큼 뜯었는데 또 가볼까요? 주변에는 뭐가 없어요. 작년에 진짜 많아가지고 어아들 기억나세요? 제가 이벤트 해가지고 보내드렸잖아요. 김치도 해서 보내드리고. 와, 이렇게 환기. 와, 세상에 가시향추 많다. 근데 밭둑에 있는 가시향추들은 모르겠지만 이 밭 안쪽에 있는 것들은 뜯어 먹어야 돼요. 왜냐면 다 갈아엎으면 또 못 먹거든요. 아이고, 가시향추 좀 봐, 세상에. 여기 다 가시향추.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있네요. 추워져서. 자. 아, 지금 이 밭 가운데는 나물이 없어요. 다 갈아 엎어져서. 근데 여기 밭둑에 가시향추가 많아요. 많은데 전 먹을 만큼만 뜯었거든요. 아, 작년에도 제가 가시향추 방송 내보내고 그 다음날부터 여기 가시향추 뜯으러 오시는 분 많았어요. 근데 올해는 작년같이 없네요. 밭둑에서만 조금 발견했어요. 아이고, 올해는 안성에도 가시향추가 가을에는 귀하네요. 내년 봄에 또 엄청 나오겠죠. 올해 그 씨앗 발아야 되는 시점에 비가 안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저는 가시향추 가지고 가서 맛있게 또 요리해 먹어야죠. 가시향추 다 씻었거든요. 저, 아, 지금 너무 배고파요. 이거 밥 비빌 건데 꽁보리 밥 하고 있거든요. 사실 이거 데쳐서 좀 먹어보고 싶었는데 생에다가 뜨거운 밥을 그냥 넣으면 약간의 데쳐지는 효과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비틀어서 잘라가지고 밥 비비려고요, 지금. 뽀리뱅이도 뜯었죠? 제가? 이렇게. 지금 밥이, 김이 이제 다 빠졌어요. 뜨거울 때 넣어야 돼요, 뜨거울 때. 꽁보리 봐. 이렇게 뜨거울 때 넣으면 얘가 좀 데쳐지거든요. 자, 뜨거운 거. 자, 제가 계란 후라이 3개 했어요. 오늘 배고파서요. 배고파서 3개 했어요. 자, 고추장. 아, 배고파. 아, 오늘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야? 저는 왜 맨날 배가 고플까요? 아, 정말 고추장 외에 아무것도 안 넣었거든요. 먹어볼게요. 와, 진짜 고추장 한 가지만 넣었는데도 그냥 맛있어요. 이 고추장이, 아시죠, 엄마들? 고향에서 사온 고추장이에요. 아무것도 안 넣어도 진짜 맛있네요. 고추장 이렇게. 아우, 이거 그냥 하얀 쌀밥에다가 쓱 비벼서 그냥 다른 반찬 하나도 필요 없어요.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. 아, 너무 맛있어. 인공적인 맛이 전혀 안 나요. 뭐 조미료, 방부제 전혀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. 완전히 야생의 맛이에요. 야생의 맛. 진짜 이렇게만 먹으면 건강해질 거예요.
이거 보리밥인데 꼭꼭 씹어 먹어야지. 계란 후라이 안 넣어도 맛있는데 한 거니까 먹어야죠. 들어갈까요? 저는 심심하면 들판에 그냥 들나물 탐방 잘 다니거든요.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는 걸 잘 봐두고 와요.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가서 조금씩 채취해다 먹고 이렇게 해요. 그 가서 또 막 급하게 찾으려고 그러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심심하면 그냥 산책 삼아서 들나물 탐방 다니고 그때그때 먹는 거죠. 마지막이에요. 아, 이제 살 것 같아요. 아, 너무 잘 먹었다. 시장이 반찬이에요. 배부를 때 먹으면 이 맛이 안 나거든요. 저는 한 끼 만식게 먹으려고 사실 조금 배고픈 시간을 지나서 먹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. 그래야 두 배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. 아, 오늘 가시향추 뜨다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엉아들, 엉아들도 나가셔서 남을 찾아보셔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